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 오창익입니다. 자, 명절은 잘 세셨죠? 명절에도 풍성한 정치 이야기가 차례 밥상에 올라갔을 텐데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간 거죠? 아, 설날에 참 이 메뉴들이 많이 올라왔죠. 네네. 정치 농객들은 좀 먹고 살 것들이 많이 왔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설 연휴 첫째 날, 그러니까 쉬기 시작한 날이 금요일부터였는데 금요일 날 이준석, 이낙연 등 4개 정파가 한데 뭉쳤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전형적인 설 밥상에 그렇죠. 올리기 위한 네, 메뉴죠. 예, 네. 그 설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굉장한 이제 좀 깜짝 발표가 된 거고 실제로 빅데이터에서 완전히 압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주목을 많이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검색량이 아마 한 거대 여당, 야당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주목은 받았는데 네. 상당수가 그 이준석 쪽에 있었던 20, 30대 팬들이 규탄하고 비판하는 검색이 많았기 때문에 단지 그게 이제 검색과 주목도가 높았다고 성공했다 볼 수는 없죠. 네네. 욕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니까요. 네. 그게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거의 많았죠.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욕먹는 쟁점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어쨌든 자기 입으로는 늘 개혁보수라는 타이틀 붙였지만, 자기는 보수라 그랬는데, 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이 총리이자 당대표였던 이낙연과 손을 잡느냐,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네. 정의당 소속에서 넘어 들어왔던 류호정, 네. 이 빼미의 상징적 인물이었는데 국회에서 그 반빼미의 기치를 들고 2030 남자들을 잡아왔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 빼미니스트와 같이 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크게 지금 비판에 당하는 거죠. 정치인으로서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비판받는 거겠네요. 자기가 비판하던 대상하고 갑자기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네. 지금 2030 그 이준석 지지층이 볼 때는 마치 90년도에 그 삼당합당 같은 느낌이 좀 들. 1990년. 네, 90년대, 네. 90년대죠. 네. 그때 김영삼 주로 이제 그때도 네. 김영삼을 따르던 이른바 민주화 지지 팬들이 이거 어떻게 군사정권하고 손을 잡냐 해가지고 네, 네. 굉장히 큰 충격이지 네.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이준석의 그 좀 이 지지층이 많은 그쪽에 SNS 가보면은 그 정도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뭐 이에 대해 설명을 안 했을 리는 없고요. 설명은 뭡니까? 일단 이낙연과 손잡은 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별로 제가 볼 때 좀 안 좋은 유형의 설명인데 네. 당세가 예상보다 확장이 안 돼서 이대로 가면은 비례대표 의석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비례 의석수 3개를 놓고 한 10명이 막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면 당이 무너질 것 같다. 네. 그 지역구 출마자도 거의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너무 이제 현실론적으로 얘기했는데 글쎄 그렇게 설명하는 게 과연 20, 30대 그 마니아 팬에게 설명이 될까요? 그럼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쪽 지지층 네.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국민의힘도 보면 박정희, 김영삼을 다 품은 정당이었다. 박정희와 김영삼의 차이보다는 나와 이낙연의 차이가 더 적다. 이런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정말 이 기본 역사 공부가 아예 안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네. 그건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아니 미국의 무슨 정치 사회 단체가 뭐 조지 워싱턴하고 막 케네디 갔다 그런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 말은 김영삼과 박정희는 일단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박정희야만 산업화의 상징인 거고 김영삼은 민주화의 상징이니까 상징적 인물들을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미국 예를 들었지만은 조지 워싱턴은 건국의 상징인 거고 이제 케네디는 이 현대에서의 이 뭐 젊은 지도의 상징이고 막 건단 말입니다. 네. 역사 속에 있는 상징적 인물을 건거하고 자기들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둘이 그 손잡은 거를 이걸로 어떻게 그걸 비교합니까? 그거. 또 하나는 박정희, 김영삼 두 사람이 같은 정당을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쵸, 살아있는 둘이... 동안에는 내내 싸웠죠. 마지막 이게 3당 합당에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 전혀 같이 활동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김영삼 씨가 이제 글로 들어가 버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민정당 그쪽 들어가다 보니까 공화당과 연대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넓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국힘당은 자 그럼 대한민국의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끌어안겠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로 하면은 이준석과 이 문재인은 뭐냐 이낙연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이쪽의 보수와 뭐 합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주 부적절한 일을 든 거죠. 아, 그 다음 유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요? 좀 결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결례. 좀 아무것도 아니다. 주류가 될 가능성이 없다? 네, 주류가 돼서 없다는 네. 아무것도 아니다. 전해버리면 이제 또 유호정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나면 바로 네. 반대로 칠 것 같은데? 아니 네. 왜 어쩜 뭐 유호정도 자기 뭐 지지층이 있을 텐데 네. 저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주로 뭐 화학적 결합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 노선이나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목표라든지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준석이 유호정에 사는 얘기는 벌써 분란이 시작된 거죠. 네.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시는군요. 아니 너무 이제 이 자기 지층이 너무 반발하니까 네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유호정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럼 시작하자마자 분란이 벌어지는데 그런 정당에 어떻게 원래 우리가 식당에 가도 이 종업원들이 싸고 있으면 식당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안 들어가죠. 이거 먼저 그 똑같은 네.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돼 있죠, 지금.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이제 설명이고 또는 변명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난, 비판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전격적인 합당을 선언한 거는요? 저는 이제 이준석이 한 최소한 그 당대표 선거 이후로 한 3, 4년을 2030 이른바 이대남이라 그런가요? 네. 이제 밤뺨이다가 이제 이런 친구들을 주지지층으로 해왔는데 그걸로는 자기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네. 강력한 지지층이긴 한데 도저히 확장성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지지층을 그냥 차라리 줄여버리고 이 주류 기득권으로 편입해 들어가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와 권력을 잡자. 저는 그런 계산을 하고 들어갔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합당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특히 저는 이 주도를 한 게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라고 보는데 이낙연 씨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분의 그 행보를 보면은 점점 저 윤석열 보수로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그 김한길이라는 이 정말 이 오랜 올드 프렌드가 있고 네. 이 판을 짜는 사람에 결국에는 이낙연 씨는 이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진검 다리로 이준석과 손을 잡았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이준석의 미래는 이 합당으로서 활짝 열린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답답해진 국면입니까? 2차로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매개로 해서 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도 잡고 가능하면 대선 후보가 된다. 뭐 이런 구상이 그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구상이라 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하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답답해진 형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합당으로 멈추질 않고 네. 2차로 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랑 결합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성정당은 지역구 100석 이상 하는 데에서만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 이분들이 첫 회의하자마자 위성정당 안 만든다 선언했냐. 네. 국힘당 유성정당이랑 결합의 여지를 저는 남겨뒀다고 보고요. 총선 전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준석이 국힘당과 결합해서 대구에서 어쨌든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성 지지층은 날리더라도 일단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 권력의 자리를 잡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을 때 이준석이 이번에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국힘당 위성정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비례로. 네. 그리고 이제 이 더 큰 딜을 쳐서 큰 데서 대구에 나갈 수도 있고. 저는 배지 대구에 나간다는 건 그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 안 한다. 안 한다는 대로 하죠. 전제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결합해 가지고 네. 지금 네. 대구가 지금 12명 중에서 11명 교체설을 돌고 있거든요. 네. 그 대구가 지금 이제 이 태풍 전야인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나 국힘당 뭐 김한길에게 딜을 쳐서 자기 대구에서 해서 지역 기반을 갖추고 배지를 달고 이게 정치적으로 더 낫다는 계산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 합치고 그냥 이대로 쭉 간다 한 5% 3% 정도 지지율에 그럼 뭐 비례 한두 석 나올까 말까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20, 30대를 꽉 지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판을 해치고 그냥 자리를 찾아 들어가겠다. 그게 낫다고 본 거죠. 네.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았던 거는 이낙연 대표 또는 뭐 김종민 의원도 있고 그쪽에 조응천 의원, 이원우 의원도 있으니까 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뭐 어떤 실리 확보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교두보 확보?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있죠. 예, 네. 나중에 국힘당으로 뒤를 치려고 그러더라도 네. 이 당이 일단은 국회의원이 한 5명 있다 그러면은 아직 정의당만큼은 안 되나요? 현실적으로 이번 달에 200억 국고지원금이 있는데 5명은 20억인가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다음 달에가 500억이에요. 이 총선 지원금. 네,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 한 30억인가요? 네. 이거 결정적인 문제죠. 그리고 그걸 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협상도 편한 거고.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으로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호 3번 누가 차지하나? 뭐 이 싸움도 있는 거죠. 그것도 뭐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기호 3번보다 더 중요한 건 돈입니다. 네. 그래서 막상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훨씬 중요하고 기호는 이제 돈 때문에 했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돈이 훨씬 중요하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네. 이준석이 바라는 대로 이 탈락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협상이 시작될 거예요. 네. 네. 그 협상의 주도권은 아마 이낙연 씨가 직접 김한기하로 협상해가지고 정돈을 해서. 근데 공천이 시작되는 순간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네. 현역 의원들이 네. 어느 쪽에서 들어옵니까? 국힘 의원들의 진로가 이 소위 이준석 이낙연, 이낙연 이준석 신당으로 모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탈락파? 아 국힘이죠. 국힘. 국힘이죠. 예, 네. 국힘 영남권이죠. 예. 그럼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소위 반명. 친문 뭐 이런 사람들 언급되는데 누가 떨어질지 몰라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이 사람들이 이낙연 이준석 신당에 결합할 가능성 별로 없다는 건가요? 현재 네. 현재 그 이쪽은 송영길 신당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건 뭐 송영길 신당은 덕분 있지만 이것까지 확인을 못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근데 진짜 내부에서는. 오늘인가 아마 내일인가 그 하위 20% 통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거의 30명이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얘기가 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소영길 신당 넘어온다는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소영길 신당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민주당 탈락자는 소영길 신당 쪽으로 가게 될 테지 저희까지 가려면 이제 완전히 그 흔히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만은 수박 정도로 찍혀 있어가지고 소영길 신당에서 받기 어려울 정도로 된 사람들 이외에는 민주당 탈락자들은 소영길 신당이나 조국 신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현재 그쪽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절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좀 문제가 이제 이 호남이 지금 지역구마다 거의 뭐 대여섯 명이 지금 다 붙어 있어요. 아 후보들이요? 네, 경선 후보들. 네, 그렇죠. 후보들이. 거긴 뭐 경선이 본선이 네, 이런 약간 대여섯 명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28석인데 전체가. 네. 야 이번에는 현역들이 정말 3분의 1도 못 살아남겠다. 이게 이 숙청이 아니라 경선 그냥 붙여도 쉽지 않은 상황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상당히 이탈이 벌어질 텐데 이낙연 씨가 지금 이 양양자 지역구 광주 출마가 거의 확정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낙연 씨가 또 끌어모을 거 아닙니까 호남이. 근데 소영길 신당도 끌어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이 완전히 무주공산에 정말 패권 추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이낙연 씨가 끌어모으면 이낙연 이준석 개혁신당에 민주당 현역 의원도 들어간다. 호남에. 호남이라면. 예, 예, 예. 호남에. 근데 또 소영길 신당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 소영길 신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준석의 지지율이 영남보다 호남이 더 높아요. 이준석 신당의 호남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옵니다. 네. 이낙연 씨가 한 뭐 5, 40% 나오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방금 송영길 신당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보니까 송영길 신당 지지가 33.6% 이거는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호남에서 이건 이제 송영길 신당 지지 의향을 물어본 건데 네. 생각보다 높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호남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옛날처럼 민주당에 무조건 추종하지 않는다 이게 드러난 거니까 그와 똑같이 이준석, 이낙연 지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호남이 3파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여쭤보는 건
송영길 신당 지지가 높은 건 여하튼 간에 윤석열 정권하고 잘 싸우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라는 호남 민심의 반영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준석에 대한 지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이준석 씨가 그동안 반 윤석열 전선에서 조금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고 이낙연 씨는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게 네. 이낙연보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높다니까요. 네네. 이낙연보다 더 높아요, 이준석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이 단순히 합당해 봤을 때 누가 수혜자냐 하면 이낙연 씨라는 거죠. 이낙연 씨는 아니 까짓거 그거 뭐 선거 앞두고 윤석열 뭐 좀 두들겨 패는 그 쇼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안 했어. 한 번도 한 거 본 적이 없는데 이선을 깐 거를 갑자기 이제 호남 가서 뭐 몇 번 비판하고 이준석 어쨌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준석의 기본 지지율이 있어요 호남에. 네. 둘이 합쳤을 때 저는 야양자 지역구로 나가면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 건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되게 이제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낙연은 네. 뭐 이미 찍혔다 그러는데 네. 저는 민주당이 너무 오만이 아닌가. 아.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송영길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낙연도 마찬가지인 게 민주당이 지금 노무현 이래로 문재인 이재명 계속 영남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호남 정권 창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들어가서. 네. 그랬을 때 어쨌든 이낙연 씨가 뭐 그렇게 큰 인기는 없었지만은 영광에서 모선했었고 전남지사 했었고 총리까지 했었는데 네. 이런 사람이 호남 정권 만든다 그러면은 그 그냥 기초적인 애양심이나 이것만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지금. 네.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거꾸로 영남에서의 이준석 대표 만만치 않은 상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되게 우습게 됐죠. 지금 네. 오늘 당장 뭘 뜨고 뭐냐. 네. 아 영남에서 윤석열을 찍은 이유는 문재인 정권 교체하겠다고 찍었는데 그 문재인 정권의 2인자 아닙니까? 따시면 이낙연 씨가.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당대표와 지금 완전히 끝장난.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대로 멈추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영남 본류인 국힘당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각 정당별로 막 창당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세팅된 게 아니라 새로 또 판이 뒤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곧 올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지금 조국신당, 송영길신당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낙연, 이준석 신당도 국힘당과 윤석열 관계를 어떻게 풀지 모르는 거고 지금 국민들은 당연히 이준석, 이낙연은 윤석열을 어쨌든 심판하는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송영길 신당은 무조건 가는 건가요, 지금? 거기가 상황이? 이제, 아, 거기는 이미 정권 퇴진, 조기 퇴진을 공약으로 걸었으니까. 네. 그건 이제, 이 진짜 퇴진을 시키려고 움직이는 방향이고. 아. 창당 스케줄 다 나왔습니다. 3월 네. 1일 날 창당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네. 거의 내부적으로 당명도 나왔고. 근데 이제 여긴 최대 문제가 지금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연동형에 비례연합정당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하고 용해인의 그 개혁연합신당인가? 아,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인데 네. 그 거기에 3인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있어가지고 세 개가 네. 뭉쳐서 뭐 하여튼 뭐새 진보연합인가? 하여튼 네, 네. 걷다만 제안해놨고 지금 조국신당하고 송영신당 제안을 안 해놨는데 그 명분은 그래요. 명분은 그 박홍근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창당 안 하지 않았냐? 네, 네. 그리고 현역 의원이 없지 않냐 그러는데 언제 창당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언제 현역은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협상 끝까지 안 할 건지 이제 이게 변수죠. 송영길 신당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출마시킬 가능성은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비례정당으로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면 네. 아마 최소화하겠죠. 최소화. 최소화라는 것은 호남은 몇 명 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호남 어차피 경쟁하자. 수도권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네. 비례 정당으로 결합되는 순간에는 호남에 뭐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는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네. 자기가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네. 옥중 출마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최소화할 텐데 만약에 민주당이 문 닫아버리면은 네. 다 나가는 거죠 그때는. 네. 그렇군요. 그럼 조국 신당 이건 뭐 기정사실을 하죠 이것도. 네. 가는 거죠 자기 방향으로. 창당은 뭐 100%인데. 네 여기도 비례 정당 보고 가는 겁니까? 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도 지금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송영길 씨 같은 경우는 당대표, 전국 당대표 선거만 세 번 치렀던 사람이에요. 네, 떨어진 적도 있고. 두 번 떨어지고 한 번. 네, 마지막에 됐죠. 아무리 송영길이 동가 조직이 없다 그래도 뼈대는 있어요, 뼈대는. 네. 그럼 조국은 과연 전국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아, 창당을 할 수 있습니다, 창당을. 어떻게서라도. 네. 근데 창당하는 거와 진짜 선거를 전국으로 뛰는 거 다른 문제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이러다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자기 혼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안 받아주면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 받아주면은 그냥 이제 막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국 한 명만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위성정당에 한 명 후보 중에 한 명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어차피 뭐 다른 출마자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네. 그러니까 한 명 잡고 그냥 끝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예. 그렇게 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나름대로 셈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조국 씨를 잡는다고 해서 중도층이 다 달아난다? 네. 그리고 잘못된 게 똑같은데 소형제일 신당하고도 그 당시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총장이 중간층이 보더라도 공정하게 수사를 잘한다는 게 대세였어요. 그때까지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왔으니까. 네. 보수는 완전 환호했고. 네네. 근데 이 수사들이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건이나 이재용 건이나 그리고 박근혜한테 가서 머리 숙이는 꼴이나 이게 좀 수사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야, 조국도 좀 억울하게 당한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조국을 그 당시에 뭐 좋아했던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자체가 제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로서 가고 있는데 그걸 받았다고 그 중간층이 다 날아간다? 아니죠.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대로 잘 유용하게 배치하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네. 지금처럼 자꾸 이제 야 사법 리스크 아니냐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예를 나름이다. 들면은 소형길 대표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 뭐냐 이거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그것도 대표가 리스크가 제일 있는 많이 거죠. 네. 만약에 건수로 따지면 제일 많이 걸려 있고 액수 제일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검찰 조작 날조 수사 검찰 독재로 판을 치워서 다 끌어안으면은 다 플러스죠. 근데 자꾸 뒤에서 자꾸 빌빌 도망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변 대표 보시기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도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인가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황운하 의원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검사 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라는 거고 이런 분들에게도 공천을 줘야 된다.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확장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저는 이 윤석열 한동훈이 개입한 수사는 전면 다 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네.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개 중에 하나는 똑바로 살 수도 있겠죠. 네네. 가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를 한 부분들은 다 전면 부정해가지고. 그게 이를테면 뭐 검찰에서 이름 붙이기를 돈봉투 사건이라 붙이든 뭐 청와대 하명 사건, 울산 사건이라 붙이든 또뭐 대장동이든 뭐든 간에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했던 거는 다 전면 예, 부정하고 그래서 그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페널티 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노웅래 돈봉 사건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하고 별 관계 없을 수가 있는데 그걸 갖고 정치화 시켜놓은 게 한동훈이거든요. 법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마치 수사검사처럼 줄줄이 발표하고 그러면서 엮여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저 그것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손을 갖다 댄 사건들은 다 같이 이거는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 그건 민주당이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다. 총선을 아니 그리고 앞두고. 실제로 지금 황운하하고 노무현한테 페널티 안 줬어요. 출마 자격 다 줬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왜 조국하고 소형님만 문제 삼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황운하 노웅래도 뭐저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뭐 탈락시킬 거다 뭐 이런 소문들은 들려오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그 자격은 줬으니까 지금 조국이랑 소형길은 자격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건 밖에 있건 간에 대통합으로 민주당 가야 된다. 최소한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당한 부분들에서는 그건 다 같이 끌어안고 그래야지만 이재명 대표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은 1심, 조국 장관이 2심까지 났지만 항소심까지 났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거로 그야말로 무죄 추정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반론은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대법원 판결이 날 텐데 국회의원 시켜놓으면 뭐 하냐 그거 당선 무효되어 다시 집에 갈 텐데 뭐 이런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례정당 내에서 윤석열 퇴진을 조기 퇴진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킨 다음에 윤석열이 건드린 사건들은 다 특검으로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 다 정리. 예를 들면 양승태 사건이나 이재용 사건이나 박근혜 사건 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 네. 사람들. 그중에서 조작에 걸릴 수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정당에서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구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국 사건도 야, 2심이 유죄니까 대법까지 가, 그 필요 없이 다 들여다봐야죠. 네. 그러니까 송영계 신당, 조국 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겁먹을 필요, 혹은 우려할 필요 없다. 네. 지금 총선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네. 쳐다보면서 가면 길을 찾을 네, 수 있을 네, 거다라고 네, 조언해 네. 주시는 근데 거네요. 이제 이걸 자꾸 어떻게 해서 피해볼까 하는 순간에 논리가 그냥 다 상충됩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말이 다 안 맞게 되고 그냥 검사 독재 정권으로 네, 규정했던 프레임도 깨지고 당장 이재명 네. 대표가 그럼 왜 당대표하고 있냐고 다 황망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다 같이 가는 거 말고는 네. 근데 자꾸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이 막 꼬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러니까 조국이 뭐가 마이너스가 5가 있고 송영길이 마이너스가 5가 있고 이런 셈법만 자꾸 생각하다 네. 보면 전체판, 윤석열 심판이라는 전체판을 놓칠 수 무너져요. 있다. 대우가 무너지죠. 대우가 무너지죠. 네.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치판 전체를 바꾸지 못하지만 민주당에 좀 기스낼 수 있는 힘은 있죠. 송영길 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아니, 일단 200석 해가지고 퇴진시켰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는 아군으로 봐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본이 어쨌든 윤석열 빨리 심판해달라는 여론이 더 많다. 네. 이거 믿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을 조기에 빨리 심판할까? 그 모든 힘을 다 모으는 방식으로 가야지. 자꾸 이걸 쳐내고 심지어 윤석열 퇴진 얘기하면은 뭐 표 깎인다. 자꾸 이런 말들 나오니까 이 대오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대오 대오가 안 잡혀요 지금. 네네. 대오를 갖춰야 된다. 제가 저 명절 직전에 광주에 갈 기회가 있어 다녀왔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그 민주당 후보들 경선 후보들 많잖아요. 현수막 붙여놓은 걸 보니까 윤석열 조기 퇴진 뭐 탄핵을 이뤄낼 국회의원 후보는 누굽니다 이런 게 엄청 많이 붙어 있고 특히 현역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거기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광주는 요즘은 못 갔는데 저는 네. 한 1년 전에 그 재보선 전주 선거를 나갔는데 네네. 전주 선거 제 지원 가니까 아 강성 의원 당선될 때 네. 원래는 민주당 쪽 후보들이요 퇴진 얘기 하나 없었는데. 네. 그 안혜욱 후보가 그냥 걸어놓으니까 너무 박수를 많이 받으니까 강성 후보가 다 붙였어요 현수막을.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쯤 강점은 더 하겠죠. 아마. 네. 그런 여론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고. 하여튼 명절 밥상에 올라온 반찬 가짓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통령이 직접 차리기도 했어요. 명품 백 가지고. 이거는 뭐 실패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이게 이거에 과연... 대한 설 민심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는. 네. 아, 이걸 갖고 정말 설민심을 바꾸려고 그랬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 자체, 이 발상 자체가. 네. 이건 그냥 뭐 무조건 윤석열 지키겠다는 뭐 소수의 제 생각에만 18%에서 20% 정도? 네. 그 사람들 용으로 올라온 거지. 뭐 나머지 국민들 볼 때는 이거 뭐 하는 거냐, 다마. 그 수원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이수정 교수, 네, 후보죠. 네. 이분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대통령 부인 명품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지역구민 한 명도 못 봤다. 우린 관심 없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본인 지지층을 그러니까 거의 이제 후보들 처음 들어가면은 네. 본인 참모하고 본인 지지층 먼저 만나거든요. 얘기 네. 안 하겠죠. 자기 식구들이니까 네. 안 하겠죠. 실제로 네. 남의 지지층 만나는 건 정말 어렵고 네. 일반 유권자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돌아다니고 보면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네. 점포에서 상인들에게 명함 주고 아니 만나면 갑자기 비율백 누가 덕담하죠. 그리고 비판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다 노출되는 상황이고 그 아주 강성한 독특한 사람들만 와서 하지 네. 그냥 외면해 버리죠. 외면해 네. 버리죠. 그러니까 대놓고 근데 나중에 아마 그 선거 운동할 때 뼈저리 느낄 겁니다. 네. 지금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라. 이거 그냥 요거 하나 하고 후보자만 네네. 명함만 주는 네네. 거죠. 나중에 선거운동 할 때 저 강서구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 여기 강서구 여기잖아요. 네네. 그 선거운동은 이제 이 주변 상인들이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시끄럽게 하면요. 그냥 난리 나요. 장사 안 된다고? 네. 난리 나면 네. 디올병 얘기 그때 다 틀어낼 겁니다. 선거운동 뛸 때. 이거는 이수정 씨가 정치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해도 너무한다 이런 게 여론이라고 보면 대충 맞습니까? 이것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골수 지지자들 네, 골수 지지자들은 그냥 가는 거고 네, 그냥 간다. 한 20% 정도는 네. 한 70% 정도는 거의 포기죠. 포기.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대통령이 더 이상 이거는. 그래가지고 한동훈 지지 올라갔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가입 문제. 네. 국민의힘에서 뭐 낙동강 벨트를 한번 다시 좀 정돈해야 된다 그래서 다선 의원들 김태호 네. 뭐 조혜진 뭐 이런 사람들 다른 지역구에 가라 했는데 말을 잘 들어요. 이 다선 의원들이 이렇게 고분고분한 까닭은 뭡니까? 당선 가능성에 대한 자신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공천 안 줄 거 그냥 나갈 기회라도 찾는 게 다행이다라는 겁니까? 아, 지금 그 올해 1월 들어와서요. 네. 사실은 국힘당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PK 네. 지금 거의 다 뒤집었고. 네. 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근데 이 상승세가 이 4월까지도 갈 수 있느냐. 또 이건 또 모르는 문제니까. 일단은 들어가는데, 이 국힘당의 3선, 4선대 같은 건 자기 지역 같은 데는 선거도 안 하고도 당선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저쪽 가서 뛰다가 나중에 돌아와도 돼요,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하긴 네. 지금 저 대구 광역시장 네. 하시는 분이 전에는 네. 경남 도지사를 하셨던 분이니 네. 그런 일들이 있겠네요. 그 예전에 네. 그 한아갑씨 같은 경우도 네. 그 무관시한 놔두고 서울 들어온다 그랬다가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들어갔고 네, 네. 성운동 안 하고도 다 붙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 김무성 씨 같은 경우도 또 영도에서는 뭐 가만 들어놔도 되기 때문에 네. 잠깐 나들이 가서 좀 돌다가 좀 이 당이 좀 이상해졌다 다시 컴백해보려고 하면은 네. 그런 자신감 갖고 일단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기세 등등해서 무서워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각자 자기 살 길을 일단 명분 네. 자체가 야 당이 어려운데 니네 그 들어놓아서 되는데 말고 좀 나가라 이 자체가 지금 당원들이 봤을 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따르는 척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냐는 따지는 거고 상황 봐가지고 되게 안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계산 중이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마치 당이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리된 건 아닙니다. 이거. 아,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못 얻으면 탈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들 경우에요? 자기 지역구로 돌아오는데 못 돌아오게 막으면 탈당하겠죠. 그런데 아. 이제 그때 이제 이 탈당 명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네. 명분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보통 어떻습니까? 아니, 남들이 동의해 주는 동의가 이제 문제죠. 이제 쉽게 문제 유권자들 동의가 가장 문제인데, 네. 저는 국힘당이 아마 한 3월에 엄청난 격변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말한 그 이낙연, 윤석과 합당 문제 등등으로 네. 여기서 아마 이제 이 파열이 크게 날 때, 그때 이제 이 영남권 중진들이 판단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민주당도 약간 갈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겁니까? 뭡니까? 임종석 아유.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공천을 두고 뭐 말이 요란하게 오가긴 했는데 가라앉은 게 아니죠. 네. 저기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비례정당 연합 문제가 있는 네. 거고 지역구 공천에서의 친명 친문 문제 등등이 있는 건데 아 너무 수습을 못하고 있어서 네. 이거 핸들을 놔버린 건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건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네, 이재명 지도부가. 네. 그래서 마치 연동형 병립형 가지고 거의 한 3개월을 정말 이 핸들을 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까도 정리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임종석 문제랑 이현주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지금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네. 방치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가는 거고 임종석이나 이현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칼을 갈아요. 저렇게 가면은. 네, 네. 이것들 봐라 장난치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나도 이게 내분 터지게끔 자꾸 이게 너무 끄니까 시간들을 그냥 지금이라도 임종석을 내쫓던지 네. 아니면 공천 주던 뭐 기회를 주던지 경선에 참여할 수는 있다라고 말해 아니 그 말이라도 하든지 그 이게 네. 막 언론에 대고 민주당 관계자마다 말이 다 바뀌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정립형 연도형도 얼마나 많이 이 아니 정청래 씨가 나와서 정립형 가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 틀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틀어지는 과정에서 이 민주당이 신뢰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정당 잘 되는 건데 저래가지고 지역구는 정도 되겠냐는 건데 설사 임종석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에 출마 자격을 줘도 거의 한 몇 줄을 그냥 다 긁어댄 다음에 네. 나가봐야 뭐가 되며 이현주 씨를 복당을 시켜도 이거 완전 서커스단 어디 네. 공중에 매달려놓고 아.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반성론이랄까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이명백이라고 저 공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분이 뭐 구체적인 내용 없이 하여튼 윤석열 정권 출범에
도움을 준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인데 그거 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안 된다. 경선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명시적으로는 없었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아, 근데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누구든지 공천에 불이익 받는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저런 말을 하면. 아니요. 네. 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대놓고 해가지고 잘라버리든지 어정쩡하게 하면은 계속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서로 신뢰만 떨어뜨리고. 근데 공관위원장이 했던 얘기를 당대표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공관위원 잘라야죠. 아, 잘라야 된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 공관위원장이 경리평을 제일 먼저 또 떠들었어요. 그때도. 네. 일대 혼란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또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네. 하여튼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감점되는구나. 네. 그럼 감점된다는 얘기는 잘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아무 결정 안 하고 계속 이거 한 3월까지 갈 것 같거든요. 네. 이거 그 안에 계속 썩고 굽는 거예요.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드러져서 그렇지만 사실 저 청주에도 아마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출마를 준비할 것 같고요. 아니 문재인 정권에 연결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다음에 비서진 출신 중에 뭐 윤건영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고민정하고 좀 네, 의원. 지금 윤영자 씨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죠. 아, 그럼 그 사람까지 네, 네. 한 몇십 명은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불이익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근데 네.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공천 받을 때까지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명문 정당이 된다. 뭐 친명이나 친문이나 이런 갈등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베스트 아니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네. 아니 지금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정 대표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게 문제죠. 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말뿐이고 실제 아니 예를 행동, 들면은 네. 정말 이정 대표가 그 페널티 줄 생각 없으면요. 공관위원장 네. 바꿔야죠. 아. 이미 말을 뱉은 사람 바꿔버려야죠.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근데 그 한마디 가지고 공관위원장을 바꾸면 총선 앞두고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을까? 근데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공관위원장이요 저런 정도 발언하는 사례가 없어요. 네. 공관위원장은 입을 안 열어요. 아, 네. 그냥 실행하는 사람. 그냥 그 절차만 얘기하는 사람이지 네, 네. 공천 기준에서 내분이 날 게 뻔한 얘기를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네. 연세는 많지만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반영하는 걸까요? 아 근데 네. 저 병리평 그 연동형도 네. 정청래 씨가 지금 앞장 섰다가 이게 정청래가 도발한 거냐 정청래가 그냥 이재명 시켜 산 거냐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답이 없. 저거는 임혁백 씨가 도발한 건지 이재명 씨의 그 속마음을 전달한 건지 이건 지금까지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을 자르지 않느라는 네. 비례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아, 준연동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논란을 끝낸 것처럼 네. 그런 식의 리더십을 지역구 공천에서도 보여줘야 가급적 된다. 빨리. 네, 가급적 빨리. 빨리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네. 가급적 늦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안들을 다. 네. 왜 가급적 늦게 할까요? 아 원래 이재명 도지사 성남시장은 결단 빨리 하고 아니, 도지사 뭐... 때 이 권력 행사하는 방식과 네. 여의도 중앙당의 방식이 많이 다르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보수도 저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보는데 이 동네 와보니까 여기도 이 파워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해요. 아. 근데 공천에 상당히 많이 개입하고 있다는 게 그래요? 어떻게 개입을 해요? 출연시켜주면서 네. 뭐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이 유튜버들이 이 정치인과 연결해 개입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눈치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그 네. 모든 사안들을 임종석 문제, 이현주 문제 다 답을 못 내리잖아요. 지금. 네. 변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저 유튜버들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 유튜버하고는 다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도 영향력을 받잖아요. 저기서 막 떠들면. 위축되기도 하고, 또 고무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 몇 개, 제가 보기엔 몇 개가 있어요. 이거는 과도하게, 예. 유튜버도 어쨌든 하나의 준 언론인데. 네네, 언론이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와.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 그렇게 나가는 유튜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수도 그렇고, 정말. 그건 유튜버가 아닌 건 브로커들이거든요. 네. 이거 싹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네. 유튜버와 브로커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정치 성장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비주류다 보니까. 네.
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인지는 우리 구독자 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반찬을 여러 가지 깔아놓고 구독자들에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유튜브도 있지만, 아주 대놓고 이거 강제로 떠먹으면 안 된다. 먹자면 안 된다. 발언이, 이런 경우도 있기 발언이 때문에. 독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한테 발언, 너 안 하면 죽어요. 이거, 네, 이거 이 네. 스타일들이.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 구독자들이 좀 심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픽스를 좀 더 많이 봐주셔야 되고, 구독해 주셔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희재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